함께하는 미래의 더불어누리는 연수, 당신의 이야기 드라마가 됩니다. 연수 스토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 박수 같이. 네, 성공하는 남자, 도전하는 남자, 강한 남자 김삼백 씨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반갑습니다. 이야,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문 PR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연수 3동 대립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김삼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공직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고요. 자기 개인적인 그 시간이 그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 그 생활하는데 많은 그 네. 어려움이 있었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같이 즐겁게 놀아주고 이렇게 예. 소중한 추억들을 예. 갖지 못했던 게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 미안한 마음을 애써 한번 달래는 그런 잠깐의 편지 한번 어떠세요?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공여사. 예, 쑥스러우셔도 아, 잘하고 계세요. 네. 늘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제가 그 챙겨주지 못한 부분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다 당신이 다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년에 정년을 하면 당신하고 같이 그동안 못다한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주자. 자기야 화이팅. 사랑해, 사랑해요. 야, 잘하셨어요. 와. 이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을 겁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다행인데. 예. 일단은 제가 또 그 사전에 좀 자료를 조금 이렇게 그 질문을 좀 몇 개 드리고 싶어요. 질문 몇 개 드신데, 대학교에 이제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어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인 건지, 이제 정년을 앞에 보고 와이프와의 후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시는 건지라는 궁금증이 너무 커졌거든요. 대학을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게 아니고 예.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네. 했는데 이제 배움에 대한 그 한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항상 기회가 되면 그 배워서 자식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겠다 하고 항상 제가 다짐을 하고, 이렇게 기회를 이제 기회가 생기면 꼭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 올 2월 16일 날 대학을 졸업하면서 총장상을 수상하는 영광. 빰빰빰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야 총장상. 예, 아주 졸업을, 야 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원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네. 거의 이렇게 많이 와서 네. 응원을 많이 해주고, 야. 이렇게 환대를 받을 때, 아, 굉장히 그 가슴도 네. 많이 울컥했고. 야, 사는 이야기를 언제나 들어도 이렇게 뭔가 그렇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가득한 것 같아요. 또 이 연수구에, 또 이게 또 사는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정말 즐겁고요. 뭔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분위기긴 한데, 가고 나면요, 남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야, 또 오늘 또 역사의 한 줄을 또 만나고 왔구나 라는, 역사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역사고, 어쨌든 연수구에 바쳐서 연수구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또 인물 아니시겠습니까? 아이씨. 아, 네. 역사의 한 줄이십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건 좀.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어쨌든 대학교였단 말이죠. 거기에는 젊은 청춘들이 막 오빠 막 이러면서 학교 CC 캠퍼스 커플이네 뭐 이런 분위기였을 거인 건데, 학생들과의 교우 관계도 그렇고 어떠셨는지 학교 생활. 네. 에피소드. 네. 제가 2학년 2학기 때 그 전과목 에이플이라는
그런 그 이야 이거 자기 PR이 대단하신데요. 저는 분명히 교우 관계를 물어봤는데 나 AP 받았어를 얘기하고 계세요. 자 학우들과의 그 관계는 사실 예. 야간에 하는 그 수업이었기 때문에 예.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학교에 자주 이렇게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보면 늦게 오거나 빠지는 경우에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얘기 듣기로는 대학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학원 일단은 진학을 계획 중이신 거인 거죠? 예, 지금 대학원을 예. 인하대 그 정책 다문화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 자녀들 다 키우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분과 같이 여행 다니시고 그때 가가지고 영어로 촥촥촥 하면 이게 멋진 또 한 폭의 그림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노후 계획도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부분들인데 어쨌든 연수구에 아까 제가 한 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구에서 봉사의 역사도 쓰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행복 바이러스라는 그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아 단체 이름 행복 바이러스. 네, 행복 바이러스 단체인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네. 각자 자기 그 이제 그 무료 봉사를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악기 하시는 분도 있고 마술 하시는 분도 있고 국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여러 저기들이. 멤버들이 이제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이제 장기를 예, 예. 갖다가 장기를 가지고 달란트 장기를 가지고 예. 제가 이제 색소폰을 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색소폰으로다가 연주도 하고 공연을 좀 다녔었고요. 예. 기회가 된다면 좀 제가 만들어서 봉사 단체 아 봉사단을 예, 봉사단을 만들어서 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오 네 예, 봉사단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거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예, 지금 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를 뭘로 하셨습니까? 노래도 했었고 노래. 예, 또 이렇게 예. 악기. 악기. 예. 어떤 악기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 보니까 예. 자식들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기회가 효사가 효은아 아빠가 사랑한다 사실 그 이렇게 중학교 때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저는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우등생인 줄만 알았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갔었어요 갔는데 학습 태도에 관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이제 충격을 좀 예.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예. 나도 뭔가를 좀 예. 보여줘야 되겠다. 아버지에 관한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뭔가 보여주자. 해마다 이렇게 구빈의 달 우리 연수구에 그 씨름대회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요? 씨름대회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한번 우승하는 거를 제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취감에 대한 모습을 도전하는 아빠의 모습을 도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네. 제가 목표를 우승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 예.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정상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몇 강까지 가셨습니까? 제가 연수에서 우승 세 번 하고 준우승 한 번 하고 몇 강이 아니라 우승 세 번 예. 한창 전성기 때 인천시 대표로 뽑혔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씨름 얘기하니까 제가 아까 움찔했잖아요. 제가 좀 더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던질까봐. 놀랍긴 한데 예 정말 놀랍긴 한데 아까부터 이제 A뿔에 전국대회 아들 자랑하라 했더니 전국대회 씨름대회에 나갔던 것들 자랑하고 계세요. 아들 자랑 자녀 자랑 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좀 그거를 예. 본받았나 봅니다. 예. 그래서 큰아이는 삼성그룹에 예. 삼성 취업이 예. 됐고 또 작은 애는 이제 그 유니스트라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박사 과정을 예. 받고 있는데 조만간 예. 공학 박사라는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분이 혹시 속속이고 계신가요? 씨름을 배우십시오. 씨름에서 우승 3번, 준우승 1번,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면 아이들이 내 공학 박사의 삼성전자를 취직을 한다고 합니다.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은 이 얘기들 어떻게 하죠? 아무튼 그 뭐랄까 연수 구민으로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산 그 저희 지역 주민의 어르신이 있다는 거, 이 연수구 인천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좀 마무리 멘트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연수구의 주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수 스토리에도 주인공으로 출연하신 거인 거고, 연수구에 대한 애정을 한번 담는 마무리 멘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수구 자랑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마무리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제가 연수구에서만 생활한 지가 지금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변화를 가장 많이 해가는 연수구로서 거듭나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또 살기도 좋고 또 연수구가 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오늘 연수 스토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쉽습니다. 처음에 그 긴장했던 모습은 자세 보이시죠? 자, 이게 보이는 라디오에서 자세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 어깨 한쪽 올라가니 우리 김삼백 이 기백이 보이십니까? 기백이? 우리 함께 해주신 김삼백님에게 큰 박수로 여러분들 김삼백님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연수구에서 재미난 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